안녕하세요, 저구형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특별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뭐 옷이나 이런 거 살 때도 세일 기간, 더 싼 기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지만 수산물을 잘 알고 있으니까 수산물처럼 1년 내내 이렇게 시세가 변하는 그런 품목들을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싼지 이런 거를 현재 시세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재미있겠나? 요번 주말에 수산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갑각류의 대표 주자인 킹크랩이랑 대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대게냐면은 지금 먹기 가장 좋은 갑각류가 대게인 게 맞기 때문에.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 3월 초 같은 경우에는 6만원 중반 정도 평균가가 나왔는데 지금 35,000원까지 내려갔죠. 3개월 사이에 3만원이라는 가파른 가격폭으로 하락했어요. 이렇게 근데 그래프도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러시아에서 그 잡을 수 있는 양, 그 쿼터량을 늘려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양이 되게 많으니까 그 공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봄으로 여름이 가면서 우리나라 경기가 나빠져서 수요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쭉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35,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이 35,000원대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전망을 하냐면 이 35,000원에서 더 치고 내려가기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중국도 원래는 킹크랩만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대게도 꽤 먹기 때문에 원래는 1년 중에 두세 번 정도는 판매가 2만원대로 쭉 치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전망은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3만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가격을 여름이 지날 때까지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게 가격은 A급 대게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딱 잘랐을 때 살수율이 80% 이상인 A급 대게의 가격이 지금 이번 주에 수산시장에 가시면 35,000원 내외에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킹크랩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건데요. A급 킹크랩, 살수율 80% 이상의 킹크랩, 블루 킹크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루 킹크랩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기인데 3월 초에는 9만원까지 평균 가격이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평균 가격 5만 5천원 정도까지 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3만 5천원 정도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물론 킹크랩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겨울에 비해서 지금 이 시기에 킹크랩 가격이 싸지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왜냐면은 이제 수요가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점점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치고 내려가야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3만원대의 킹크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5만 5천원 정도 됐는데 킹크랩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150에서 200톤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건데 150에서 200톤이 막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안 팔리면은 가격이 쭉쭉 치고 내려가가지고 이게 바닥이 무너지면서 주식처럼 저점을 통과해서 쭉 폭락을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씩 꼭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게 역시 차이나발로 중국에서 엄청 킹크랩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중국에 팔게, 너네 가격 그렇게 싸게 부르면. 그럼 우리 거기서 이제 딜을 하면서 러시아와 한국의 신경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수입업자가 킹크랩을 받아서 중국으로 다시 역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5만 5천원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렇게 딱 쳤다가 이렇게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5만원에 판매되는 곳들도 있는데 사실 안전하게 A급을 제대로 드시려면 5만 5천원 정도 이상을 드셔야 A급으로 드실 수 있고 5만 5천원이 저점이고 아마 다음주, 다다음주부터는 1-2천원씩 슬슬슬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을 좀 내보자면 대게 가격은 35,000원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좀 여름 내내 아무 때나 드셔도 될 것 같은데 킹크랩 가격은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내리는 것처럼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바닥 시점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킹크랩은 점점 올라가고 대게는 이렇게 유지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는 킹크랩을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 같아요. 오늘 킹크랩과 대게 시세에 대해서 좀 약간 분석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해드렸는데, 앞으로 꼭 킹크랩뿐만 아니라 자연산화로나 뭐 여러가지 수산물에 대해서, 수산물 시장에 가면은 어떤 거를 먹는 게 유리하고 어떤 거를 먹는 게 고객님들한테 좀 더 이익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가끔 영상을 찍을 생각인데, 뭐 이게 이 영상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 찍을 거고 아니면 안 찍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드립니다.